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부모님 모시고 갈 좋을 곳 없나? 아이고 서화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지도 마라. 아무것도 사지도 마라. 다 필요 없어. 아유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은근히 꼭 기대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아 부모님 모시고 갈 좋을 곳 없나요?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오! 감독님 아시는 데 있구나. 아 내가 밤새 고민해가지고 다크소스 이만큼 내려왔는데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오늘 감독님만 따라가요 그러면? 자 갑시다. 어디야 이쪽이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어버이날 효도 먹방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푸짐하고 다채로운 한정식에 반하고 점점 더워지는 이 날씨에 부모님의 건강까지 확실하게 지켜줄 보양식까지 순천에서 실패 없는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여기는 저도 잘 알죠. 순천에서 한정식집 좋은데 어디 있나요? 라고 소개해 주세요 하면 여기 빠지지 않는 곳이거든요. 기대해서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맛있겠다.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에 퓨전 한정식 메뉴가 있어서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딸이 예약을 해가지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왔는데 가족끼리 먹기도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입니다.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이 되게 신선하고 알록달록하게 눈도 즐겁고 이제 입도 즐겁고 코도 되게 즐겁고 이렇게 약간 알차게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뭐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거 보니까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저도 참을 수 없죠.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메뉴를 보니까 오 떡갈비 정식이 있는데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엄청 큰 명태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고요. 메인 메뉴인 떡갈비는 숯불에 올려서 자글자글 구워내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맛이겠죠. 숯불 향을 품은 떡갈비 완성이요. 이야, 한상이 가득 찬데. 아유,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마지막이구나 이게. 네. 떡갈비. 떡갈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제대로 대접받은 느낌이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아, 다채롭죠. 와. 네. 아니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음식을 접해드리고자 하는 우리 자식들이. 아. 네, 부모님 모시고 네. 특별한 날, 네.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음식들에서 다채롭게 드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이번 이런 5월달에 행사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달에는 더 네. 많이 찾아주는 저희 가게입니다. 아, 그럼 제가 타임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한번 맛있게 아, 네.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식전이니까 식전 음식부터 와, 이 식전에 여기다 먹어주면 또 입맛다 모르는데 한정식 하게 되면 근데 일반적인 한정식의 순서랑 이게 좀 많이 달라. 그래서 되게 특이하네요. 그냥 그러면 딱 입맛 돌았을 때 샤브샤브 먹어줘. 샤브샤브. 와 이거 와 진짜 맛있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식 하게 되면 물론 남녀노소 다 좋아하긴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먹을 게 없다라는 경우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한정식 하기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메뉴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좋아할 메뉴. 그래서 가정의 달에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같이 와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일 수 있는 메뉴가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메인이 남아있다는 거. 떡갈비를 아직 안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떡갈비를 먹어볼게요.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떡갈비. 푸릇푸릇한 채소와 함께 야무지게 먹어봅니다. 숯향과 미나리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 얼마나 맛있게요. 숯불에 구워서 숯불 향이 납니다. 안에서. 그래서 뭐 전혀 기름지다 느끼하다 이런 거는 1도 없고 그냥 고소한 향이 계속 오랫동안 입에 남아있는 느낌. 오, 괜찮아.
마지막에 나오는 청국장에 밥 한 숟갈 먹으면 개운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정갈한 한정식으로 다채롭게 먹는다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것 같네요. 한정식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배가 든든해. 좀 전에 제가 갔던 식당은 한 상 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에 만나볼 곳은요. 부모님들의 원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순천에서 맛보는 두 번째 효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이번엔 오천동으로 갑니다. 황칠나무, 가시오가피, 대추 등등등 한방재료가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이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팔팔 끓여주고요. 닭 한 마리 위에 방금 끓인 한방 육수를 넣어줍니다. 끝이 아닙니다. 해산물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대체 몇 가지를 올리는 건가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는 뭐 싱싱함이 네. 눈에서부터 일단 느껴집니다. 네. 그냥 뭐랄까요?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네. 이 분명히 있는 와 근데 이거 네. 이게 양이 푸짐해갖고 네.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돼 그걸? 일단 제가 잠깐 일어나볼게요. 와 진짜 이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일단은 네. 위에 조개들을 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밑에 닭이랑 위에 문어랑 같이 드시다가 샤브샤브식으로 넣어서 드시면 질기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체 그 양이 많고 푸짐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냥 우리 그 해물탕 끓여서 끓여 먹다가는 네, 그렇죠, 그렇죠. 먹지도 못해. 애초에 젓가락도 못 넣는다고. 아니 분명히 안에 닭이 있다 그랬는데 닭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닭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산물만 지금 이 한 개 가득. 와 여기 보시면 어머나 어머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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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야 이 뭐야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야채만 살짝 익으시면 드시면 되거든요. 와 이거 살짝 예. 살짝 찍어가지고.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백숙 그 맛은 어때요? 진짜 그러나. 닭과 문어의 조합은 못 참지. 바다향 가득한 문어 한 입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에 또 반한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그 각각의 식재료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 이게 막 다 섞일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복을 먹었을 땐 전복의 그 특유의 향들이 무조건 느껴지고 닭을 먹었을 때 닭의 고소함 그리고 문어는 문어의 맛. 그 맛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채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와, 이런 요리는 흔치 않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우러나왔을 때 우리 국물의 맛은 이게 진또배기. 이게 진또배기입니다. 예, 진짜지 이게.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닭과 해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해신백숙은 그야말로 건강식의 끝판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호불호가 없는 음식으로 언제 먹어도 사랑받을 최고의 요리죠. 와,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와, 배가 든든하네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곳에 오시게 되면 사랑도 두 배, 그리고 효도의 마음도 두 배, 행복도 두 배가 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사랑의 마음 가득한 가정의 날 되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부모님이 바라는 어버이날이 아닐까요? 2024년 어버이날,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고 확실하게 효도 음식 대접하고 싶다면 정갈한 넉갈비 한정식과 해물 가득 올라간 해신백숙을 추천합니다.